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오분경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0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-256668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배당 이의 사건이고요. 원고는 저당권자고 피고는 이제 배당받은 자,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죠. 내용을 보시죠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과 2순위 근저당권입니다. 그러니까 근저당권 여러 개 있었는데 1번과 2번이 원고 거고 3순위 근저당권 이게 피고 겁니다.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조합의 정비사업지역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택조합의 정비사업이 되면 이제 그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원들의 그 구역 내에 사람들의 일정 수가 이상이 되면 조합이 가입이 되는데 이때 이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. 그래서 현금으로 청산하고 현금 주고 이 사람은 이제 조합에 가입 안 하고 대신에 조합이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원고는 2014년 11월 18일 날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게 해서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 채권에다가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. 2순위에 대해서 그 물상대위권 행사를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2014년 12월 15일 날은 1순위에 대해서 다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합니다. 그러니까 조합이 이 채무자에 대해서 청산금 및 수용 보상금을 이제 공탁을 한 거죠. 공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금액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산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현금으로 받아가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놓고 우리는 소송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무렵 이제 피고도 3순위 근저당으로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이게 그리고 원고는 그 상태에서 압류 및 추진 명령 신청서에다가 부대 채권, 그러니까 이자는 뭐 지원서류금 이런 것들의 범위를 해당 신청일 무렵의 확정 금액으로 신청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자들 간단히 이자로 가죠. 이자를 2014년 11월과 12월로 계산한 그 금액, 그래서 전 단위까지 해서 원 단위까지 해서 했던 그 금액으로 압류 추진 명령서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8억 2,222만 원 이렇게 쫙 써놓은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조합이 2015년 11월 4일날 채권의 전부를 공탁하고 배당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은 또 뒤에 이루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돈으로 주려고 했더니 압류가 채권 압류 이런 게 있어서 공탁도 한 거죠. 그래서 원고가 2016년 2월, 1년 반 정도 지나서 1순위와 2순위 저당권, 근저당권의 그 부대담보 피상국 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채권 배당기일 전날인 2016년 2월 20일까지로 산정한 채권 계산서를 다시 제출합니다. 그리고 집행번호는 신청서의 기재 범위로 배당표를 작성한 거죠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고는 배당일 전까지의 이자를 다 계산해서 배당을 신청을 했는데 원심 법원은 그거 안 돼. 채권 압류 추진 명령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표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의 배당금을 다 못 받은 거죠. 이자를 못 받았고 그 금액은 당연히 3순위한테 넘어갔겠죠. 3순위는 전액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뒤로 받았으니까 원고가 내가 받을 이자를 피고가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하고서 배당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면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에 기재된 금액 외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? 요게 문제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뭔지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죠, 저당권을. 그런데 이 부동산이 고스란히,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다. 그러면 그 화재로 인해서 받을 화재 보험금, 그 보험금으로 이 부동산, 건물이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. 그럴 때, 이 바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. 그거를 물상대위권이라고 합니다. 근데 물상대위권이 열리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법상으로는 물상대위를 하게 되는데 그 물상대위는 공시가 안 되니까 결국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
보냄으로써 그걸 이제 이거를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청산금이 이제 이 건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수용되면서 없어지면서 그 청산금하고 토지 보상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.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미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는 거를 방식으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럴 때이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이라는 게 특정한 채권이 있어서 압류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으로서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심법원은 이거를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이 있었다. 고로 곧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배당하는 게 맞다.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물상대위로 한 거기 때문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죠. 모두.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에 부채채권을 포함해서 원래 우선문제 받을 수 있던 범위까지 모두 우선문제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그 이자까지 전부 다 원고를 줘라.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 거죠.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.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을 잘 아셔야 돼요.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받을 때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부채채권에 한해서는 배당 요구 정기까지 확장도 가능하다. 그런데 여기서는 물상대위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요구 길까지의 모든 부채채권을 포함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. 요거죠.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. 오히려.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요게 특이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근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전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는 배당 기일의 이자로서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물상대위권 행사라고 해서 저당권의 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와는 다르다. 이 판례를 이해하시려면 일반적인 경매에서의 그 배당 범위가 이렇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르다. 다른 이유는 저당권의 물상대위 일환으로 이루어진 압류 추진 명령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